해야 되겠어요. 그렇습니다. 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. 네. 반대쪽으로 갑니다. 공격 제한 시간 5초. 정면에서 김재진의 석점. 조금 더 가까이 붙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. 이 김진희 선수가 1차전 수훈 선수로 인터뷰도 했었고 지금 3학년인데 아마 프로팀들은 좀 내년을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넘어지면서 패스 끊기면서 바로 이런 자, 부분을 조성원 감독이 좀 주의를 시켰는데 결국은 좀 빠르게 공격을 하다가 24초를 모두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허용하는 모습입니다. 그렇죠. 악순환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죠. 네. 36대 17입니다. 장유영, 배예림의 스크린. 두 명 수비에 막혔습니다. 외곽에서 올라갑니다. 김두나랑의 석점 실패.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. 외곽 쪽. 다시 받았습니다. 오른쪽 돌려야 돼요. 인사이드로. 김효진 선수가 다시 외곽. 안에서 좋았어요.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패스를 많이 하라는 그렇습니다. 주문이었거든요. 모처럼 조성원 감독이 만족해할 만한 공이 나왔고요. 자, 김진희 패스 골이. 하지만 어느 팀인가 또 공격을 하고 있네요. 네.